4월 15일 금요일 뉴스단호장 시작합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최근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신조어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을 빗댄 표현인데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홍색 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공산당 간부다 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해. 홍색 귀족이란 중국 공산당을 뜻하는 홍색과 특권층을 의미하는 귀족의 합성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현직 최고위층의 자손들을 비꼬는 말인데요. 이들은 부모들의 힘을 등에 업고 부와 권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도 대한민국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색 귀족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단호장 마칩니다.